안녕하세요, 승짱토이입니다. 오늘은 또봇을 리뷰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 오늘 리뷰할 또봇은 짜자자잔 미니 마스터 V라는 또봇입니다. 이 또봇은 마스터 V가 이제 미니로 되어서 재현된 장난감이고, 기존 마스터 V처럼 이렇게 육단 합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죠. 자,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리고 마스터 V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6단 합체인 상태로 이렇게 들어있고, 일단은 기존 마스터 V랑 똑같이 팔에는 이렇게 슈퍼 드릴러랑 그리고 스피드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도 정말 기존 마스터 V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소닉 스텐스가 똑같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파워트레인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미니 마스터 V를 빠르게 비클 모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 마스터 V를 이렇게 비클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비클은 일단 이쪽부터 시작해서 소닉 스텔스, 슈퍼 드릴러, 로켓, 그리고 몬스터 스피드, 그리고 파워 트레인으로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또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클 6개 중에서 소닉 스텔스, 그리고 슈퍼 드릴러,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몬스터 이렇게 4대가 제일 멋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 마스터 V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피드부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드는 겉보기엔 똑같이 생겼지만 일단은 크기가 작아졌고, 일단 앞에 헤드라이크가 살짝 다르고, 그리고 밑에 회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이거 V자 이거 마크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위에 부분에 이 하얀색 라인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되어 있고, 그리고 옆부분에는 이렇게 바퀴도 예전에는 노란색이었는데 이번 스피드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이런 스피드라는 라인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도색이 삭제되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노란색 이런 도색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퀴는 이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면에 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몬스터를 비교할 건데, 몬스터도 이렇게 딱 비교하면은 일단 크기가 일단 작아졌고, 그리고 앞에 이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헤드라이크가 이렇게 색칠이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옆부분은 바퀴는 일단 이거 음색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옆에 이문 부분에 이런 노란색 이런 라인도 이렇게 색칠이 빠졌고, 그리고 바퀴 뒷부분에 밑에 이 노란색 부분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확연히 다른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켓입니다. 로켓은 일단 이렇게 딱 비교하면은 일단 앞부분에 이 구멍을 일단 먼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구멍은 이렇게 딱 벌렸을 때이 부분하고 맞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도 이 구멍 크기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멍이 좀더 커졌고, 그리고 우주선의 위에 이 밑도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있고, 밑에 이 날개 부분도 하얀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소닉 스텔스가 장착되는 부분과 뒤에서 이제 부스터가 나가는 부분도 예전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파란색 부분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확연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텅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 드릴러. 슈퍼 드릴러는 도색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는데, 옆에 딱 보시면은 일단 다리 부분에 회색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개터필러 앞에 여 노란색도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여거 뒤에 이게 불들어오는 빨간색도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서 되어 있고, 바퀴가 없다 보니까 지면에 놓고 딱 이렇게 굴리는 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워트레인인데, 파워트레인은 일단 열차를 이렇게 분리한 상태이고,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미니 버전도 이렇게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은, 일단 길이가 일단 다른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파란색 이런 도색이 이렇게 빠졌고, 그 색깔은, 처음에 리뷰했었던 이 파워트레인은 이렇게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미니 버전 파워트레인은 약간 좀 짙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부분에 여거 하얀색 V 마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이런 빨간색도 이렇게 삭제되었고, 바퀴는 굴러가지 않다 보니까 지면에 놓고 딱 이렇게 굴리는 건 무리입니다. 자, 이제 소닉 스텔스입니다. 소닉 스텔스는 일단 위에 부분 딱 보면은, 처음에 리뷰했었던 소닉 스텔스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사 구멍들이 있는데, 이번에 소닉 스텔스는 여기 나사 구멍들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좀 더 깔끔한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 하얀색 라인들도 삭제되었고,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스터볼에 장착되는 토끼인데, 토끼도 보면은 일단 이 독수리 이 주황색 눈이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앞에 이거 피닉스 앞에 이 주황색 요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었고, 그리고 조인트 부분도 이렇게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미니 마스터 V를 빠르게 6단 합체 모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미니 마스터 V 6단 합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비클 모드도 멋있지만 로봇 모드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말 멋있게 생겼고, 기존 마스터 V도 변신시켜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마스터 V도 이렇게 6단 합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비교하면은 일단은 크기가 작은 걸 먼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이 종아리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기존 마스터 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접히면은 이걸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미니 마스터 V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날개도 기존 마스터 V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미니 버전 마스터 V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등에 있는 날개도 기존 마스터 V는 이 어깨가 커가지고 소닉 스텔스가 밑에서 여기 조금 보이는데, 미니 마스터 V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많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미니 버전과 기존 마스터 V 이게 두 개 중에서 둘 다 멋있는데, 기존 이 큰 이 마스터 V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동은 일단 머리는 일단 고정이고, 팔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팔 부분은 기존 마스터 V랑 똑같이 좀 제한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날개가 있으면은 이 팔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날개를 딱 빼면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좀 스피드가 좀 방해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스피드를 빼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약간 좀 단점인 것 같고,
다리는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허벅지는 움직이지 않고 무릎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뚜벅 V 미니 마스터 V를 리뷰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미니 버전 뚜벅도 꽤 멋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니 마스터 V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빠이빠이.